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스킨케어 추천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꼭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영상 올리는 텀이 뜸했었잖아요.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랑 연구랑 등등 좀 진행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잠도 좀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그런 상황이 보니까 굉장히 피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원래 저는 잠을 되게 푹 자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진짜 신경을 너무너무 많이 썼는지 잘 때마다 좀 악몽 같은 거를 꾸기도 하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좀 잠을 푹 자지 못한 것도 피부 컨디션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광고 제안을 받으면서 이 제품을 사용한 후부터 정말 정말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고 특히 이 루틴대로 스킨 케어를 해줬을 때 화장을 했을 때도 피부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을 듣게 해준 그런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록 광고 영상이지만 광고를 떠나서도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라서 일단 한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저와 피부 타입이 비슷하시거나 이런 제품들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제품 소개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오늘 소개할 메인 제품들은 시카 라인 제품들이에요. 평소에 시카 라인이 잘 맞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카 라인이 좋다 좋다 해서 진정 제품으로 사용을 해보셨는데 특별히 효과를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들을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패드 제품인데요. 3초 쿨링 임상 테스트를 통과를 했을 정도로 정말 3초 만에 그 쿨링 기능이 확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마 제 브이로그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고양이인 반지가 굉장히 애교가 많은 그런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집에 돌아오면은 적어도 10분 정도는 무조건 뽀뽀 타임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턱이랑 입 주변, 목 부분을 계속 계속 뽀뽀를 하다 보니까 고양이 혀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까끌까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오랫동안 뽀뽀를 받고 나면 요런 부분들이 조금 빨갛게 되거나 확실히 자극을 받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또 아토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부가 예민해서 더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딱 집에 들어와서 이제 뽀뽀를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요 제품을 딱 붙여주면 그런 자극받은 부위들이 조금 진정이 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 제품을 머리를 말리기 전에 앞머리만 간단히 말리고 말아주고 나서 자극받은 부위나 좀 수분이 필요한 부분, 또 머리를 말릴 때좀 빨리 건조해지는 그런 부분들에 패드를 붙여주고 머리를 말리고 나면 이 제품이 아무래도 즉각적인 그런 쿨링이랑 진정 기능이 있다 보니까 머리를 다 말리고 났을 때 확실히 진정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패드가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에센스가 정말 촉촉히 머금어져 있어서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도 이렇게 닦아냈을 때도 에센스가 충분히 묻어나올 정도로 패드의 에센스도 정말 충분하고 쿨링이나 진정 기능도 정말 충분히 느껴져서 더 만족스러웠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을 평소에 그냥 실온 보관하셔서 써도 충분히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정말 더 시원하게 즉각적인 쿨링감을 더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 전에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다가 사용하시면 정말 엄청나게 시원한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특히 예민한 날에 조금 더 쿨링이 필요한 날, 특히 요즘에 너무너무 더워지고 있잖아요. 요런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갔다 와서 조금 화끈화끈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싶을 때는 냉장고에 두셨다가 사용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품을 딱 붙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실온에 두고 착 붙여도 정말 정말 시원해요. 저는 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타다 보니까 사실 거의 4월 말, 5월 초 이때부터 에어컨을 좀 온도가 더울 때는 틈틈이 틀어줬었는데 에어컨이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패드를 착 붙이면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쿨링이랑 진정 기능이 정말 정말 확실한 제품이라고 느껴져서 처음 사용했을 때도 만족스러웠지만 사용할수록 점점 더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었어요.
제품을 실제로 보시면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다른 패드들보다 확실히 얇은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이런 얇은 제품들 중에서 금방 에센스가 마르는 제품들도 많은데 에센스가 금방 마르지도 않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센스가 너무 많이 머금어져 있어서 붙였을 때 에센스가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제품들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딱 적당히 피부에 착 붙을 정도로 에센스가 충분히 머금어져 있으면서도 그 에센스가 빨리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딱 적당히 충분하게 묻혀진 느낌이라서 그 점도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 닥터를 했을 때 피부가 더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얇은 패드를 사용해 주시면 피부 자극 없이 토너 팩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고요. 에센스가 아무래도 충분히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머리를 말릴 때나 토너 팩 용도로 사용을 해 주시고 나서 남아있는 에센스로 톡톡톡톡 사용을 해 주시면 토너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수분 진정 토너용으로도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이에요. 아마 수분이나 진정 제품에 관심이 많았다면 잘 아실 만한 성분인 검은벌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 성분이랑 병풀립수가 46%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분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믿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고,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빠르게 진정이 되고 쿨링감이 느껴졌던 제품이라서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 이런 조합으로 보여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바로 크림과 오일 조합입니다. 사실 크림은 제가 정말 거의 다 사용을 해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 크림은 랑베르 랑바이오 블랙 시카 크림이고요. 요 제품은 랑베르 랑바이오 오일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일 타입이나 좀 미끄덩미끄덩한 제품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래도 이런 제품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막상 딱 사용을 해보니까 기존에 제가 오일에 갖고 있었던 편견을 확 깨준 그런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 랑벨 랑바이오 오일은 모든 피부 타입을 위한 오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오일 사용을 꺼려 하시는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오일이에요. 일단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타마누 오일은 보습이랑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고요. 또 피부 진정이랑 장벽 강화, 그리고 탄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오일을 좀 사용하기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오일이 모공을 막아서 좀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도 있었는데요. 사용을 해봤을 때 전혀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 오일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크림이랑 섞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고, 크림 위에 한두 방울 정도 올려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검은벌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 성분이랑 시카 성분, 그리고 판테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분 진정에 굉장히 좋은 그런 크림이에요. 그리고 제품 제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그런 제형입니다. 평소에 추천드렸던 그런 제형들처럼 제형이 너무 무겁지 않고 매끈하게 발리면서 촉촉하고 또 오래 그 촉촉함이 유지되는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제품을 살펴보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은 모공을 막는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제품 단독으로 사용해도 정말 충분히 만족스러웠지만 이 오일이랑 같이 사용을 해주면 정말 조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일 두 방울을 크림 위에다가 떨어뜨려서 잘 섞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정말 보습감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또 자고 일어났을 때 저는 건성 피부이다 보니까 좀 크림들이 많이 날라가 있고 피부가 메말라 있는? 메말라 있는 것까진 아니어도 그냥 정말 이렇게 딱 마른 정도의 그런 상태 있잖아요. 보통 그런 상태로 일어나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 조합으로 사용을 해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피부가 너무 번들거리거나 오일리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잘 자지 못한 날에도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정말 잠을 잘잔것 같은 피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오일이랑 같이 사용을 해주면 크림 제형의 장점은 가져가면서 보습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그런 꿀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제품들을 트러블이 좀 올라온 부위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랬을 때도 트러블이 더 올라오거나 하는 부분 없이 오히려 조금 더 잠재워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트러블이 올라오고 나서 건드리다 보면 각질 같은 것들이 그 주변에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그런 각질들을 싹 잠재워주는 효과도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요 랑바이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넛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꼭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후에 사용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조합으로 사용해졌을 때 피부 진정이나 수분 공급 같은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요 조합으로 사용해주면 정말 피부가 좋아 보이게 해주고, 또 메이크업 했을 때 무엇보다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게 저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정말 이 조합으로 기초 케어 해주시고 꼭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정말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카 크림 하면은 보통 여드름에 좋겠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효과를 많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랑바이오 블랙 시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수분 장벽 개선을 해줄 수 있는 판테놀을 10% 함유를 해서 여드름이 올라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피부에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드름성 피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장벽 크림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클렌징 제품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드릴 제품은 제가 이미 예전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 랑벨의 내추럴 딥 클렌징 오일입니다. 예전부터 이미 잘 사용을 했고 요거는 지금 이제 새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조금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기존에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쭉 잘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제품이 클렌징력도 클렌징력인데 사실 오일을 사용하면 블랙헤드 제거나 화이트헤드 제거에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존에 다른 제품을 사용해봤을 때는 그게 뭔가 진짜 느껴지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같은 게 제거가 잘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도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정력도 좋고 사용 후에 피부가 미끌거리는 느낌 없이 깔끔하게 세정이 되는 부분도 마음에 들어서 정말 잘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랑벨의 내추럴 딥 포어 클렌저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100% 천연 유래 세정 성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정력이 좋았고요. 또 거품도 정말 잘 나서 사용감도 굉장히 좋았던 제품이에요. 제품 이름에 포어가 들어간 만큼 정말 사용을 했을 때 모공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모공까지 정말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사용을 했을 때 너무 뽀득뽀득하게 그냥 마르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클렌징을 한 후에도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라서 그 부분도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미세먼지나 모공 속 노폐물 그리고 자외선 제품 세정력 테스트 결과를 상세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느껴졌던 것만큼 실제 테스트 결과로도 세정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어서 더 믿음이 갔던 그런 제품이고요. 요즘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요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2차로 요 제품으로 세안을 하고 있는데 사용해줬을 때 요 두 제품의 궁합도 좋아서 평소에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저 같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요 조합으로 사용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정말로 최근에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런 요즘에도 이 제품들 사용해줬을 때 피부 상태가 좋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고 실제로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도 많이 받게 해준 제품들이라서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피부 상태가 안 좋은 날에도 이 제품들로 케어를 해줬을 때 남자친구가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고 할 정도로 정말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제품들이라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측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해당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제품 마음에 드신 분들은 꼭 할인 혜택 받아서 구입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벤트 참여도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